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3회 지방직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지금부터 약 20분간 시험 계속 진행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은 해설지가 바로 안 올라갔는데, 시험을 충분히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고 진행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해설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데 많이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이번에는 여러분 지금 이 모의고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20개 아니거든요. 기존에는 1회는 2020년을 토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2회는 2019, 그리고 이번에는 2018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을 유독 내가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이렇게 진행을 한 거니까, 대략 한 4, 5년에 있는 내용들은 얼추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한번더 하고, 다시 마지막 처음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고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답을 고르는데 문제는 거의 없으셨습니다. 문제 18번에 3번 동그라미에 점다 대신에 먹다로 고쳤거든요. 그래서 점다 대신에 먹다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지난번 2회차 때 이제 고민 있으셨던 관용과 요령과 관련해서 요약 자료를 다시 올려드렸으니 그걸 추가 자료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죠. 자, 이번 모의고사는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의미가 이렇게 따단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보통 문제를 딱첫 페이지 딱 접했을 때 1번 의미 배치, 2번 문법, 3번 독해, 4번 독해, 5번 이렇게 글자들이 좀 많은 것들이 배치가 되면 이번 시험 그래도 괜찮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부분이 계세요. 그럴 때그 약간의 10초나 20초도 좀 아깝거든요. 만만한 걸로 좀 배치가 되어 있으면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 자, 6페이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부담스러운 애들을 좀 배치를 해놨어요. 제가 2018년도 지방직 모의고사 그 시험을 봤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 6번 같은 문제를 확실히 앞에 배치했을 때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겠구나. 그러면 2018, 2019, 2020 중에서 그나마 좀 압박감이 덜한 게 2020이었단 말이에요. 문법 문제를 좀 앞쪽에 배치를 하고 진행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7번처럼 이제 종합 문제는 제가 수능식으로 한번 넣어봤고, 8번처럼 독서와 9번, 10번, 10번과 같은 어휘를 한꺼번에 집어넣었을 때 2페이지까지 가는데 호흡량이 상당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건 내가 호흡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나 6번 같은 문제를 언제 해결하는 게 적절한가, 이거 고민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또 호흡이 괜찮아요. 문제 풀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6, 17, 18, 19, 20번 문제 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좀 킬러들. 예를 들어, 17번 같은 어휘 문제는 이거 상식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유추할 줄 알면서 동시에 어휘적 감각 하나. 두 번째 18번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 19번은 고민을 좀 했어요. 한자어가 좀 부족한 세트라서 이걸 좀 맞추어서 좀 읽을 만한 걸 빼고 독해가 빨리 들어가는가. 그러고 난 다음 마무리로 20번에 있는 송참섭의 비 오는 날은 그 현대소설 중에서 좀 꼽습니다. 뭘로 꼽냐면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소설로요. 그래서 마무리를 20번으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대략 한 여러분이 시간 타임이 걸렸다면 제가 한 18분 정도 예상하고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그쯤 되셨다면 이제 속도가 얼추 맞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를 20분을 넘겼다면 내가 버벅거리는 그 문제 유형을 찾아내세요. 걔 때문에 시험을 망칠 순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휘 부분 다이어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이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제가 처음 짚는 건 항상 뭐냐면, 뭐가 높다라는 문장 성분, 뭐가 높다, 뭐가 높다, 뭐가 높다, 한번 더, 서울이 높은 거 아니에요. 고층 빌딩이 높다. 이 문장 성분에 되게 예민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다이어는 문제를 낼 때도 아니고, 사전에 있는 형식을 따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1번, 2번, 동그라미 3번, 다이어로 의미로도 나와 있지만, 가로 열고, 땡땡땡, 을과 같은 문장 성분에 맞추어서 의미를 다이어를 정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런 걸 잡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구체화시켜서 얘는 수치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높다는 이 아래 지면에서 위에 있는 와이드한 이걸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음. 명성이 높은 것도 적절하지 않음. 그러면 결국에 둘 중에 수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 무엇? 정답은 3번에 답을 할 수가 없죠. 의존도 자체가 내가 여기에 수치화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가 적은가를 판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답을 3번으로 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게 현장광이었다면요? 소리가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소리가 계속 줄어드나요? 괜찮아요? 자, 현장이었으면 제가 여러분께 어떤 게 좀 어려웠어요? 이건 또 어때요? 이 부분이 많이 어려우셨으면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텐데 그래도 이거는 제가 무엇을 보냐면 댓글창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가 어려웠는지 이런 것도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다음 내용을 참고할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문제를 좀 녹여낼게요. 저는 모든 문제를 다 제작을 하니까요. 그거 안 속여요, 저는요. 제가 직접 제작해서 밤새서 만들어서 문제를 연구해서 만드는 과정이라서 제가 애초에 제가 만약에 출제진을 섭외를 했다면 출제진을 섭외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밝히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7회는 제가 지방직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명분 아래에 진짜 열심히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최선을 좀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 그 공무원 문제 중에서 피동과 사동이 어려운 건 아세요? 이유가 피동 문제와 사동 문제는 개발 자체도 좀 적을 뿐더러 문제로 많이 묻지 않았다 보니 기출문제를 많이 접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내용에서 피동문과 사동문은 적혀 있으나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내가 진짜 피동문을 얼마나 아는지 두 번째 사동문을 얼마나 잘 아는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조칠판을 좀 빼서 피동과 사동의 정리를 좀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걸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피동문과 사동문은 문장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하셔야 되냐면 피동문으로 보이는 거 사동문을 보이는 어디에 좀 관심을 두어라? 서술어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서술어는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관련해서는 접사, 이히리기, 그 다음 얘는 이히리기 우구추 이런 접사를 구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피동과 사동은 반드시 있어야 될 문장 성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사동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어란 애가 있어야 되며 피동은 목적어 여부보다는 주어의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대다수는 무엇을? 목적어를 갖고 있지 않고요. 아직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목적어의 유무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식을 일단 정석으로 하나 알려드릴 거고 시험장 가서 빠르게 푸는 방식 알려드릴게요. 그런 다음 피동과 사동의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형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길게 만드는 방식. 얘는 어아지다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개대다가 있으며 피동. 사동은 개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주로 쓸 거는 개하다 외엔 없으니까 여러분이 피동과 사동을 기존에 공부를 하셨다면 일단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맥락을 좀 읽으러 들어갈게요. 자, 문장의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과 피동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당하는 주체면 피동 시키는 주체가 나면 사동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부터 진행을 할게요. 기억. 그녀는 다리미로 젖은 옷을 말렸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소리예요. 말렸다. 무엇을 말렸니? 옷을. 목적어에 관심 두세요. 그 다음에 찢겼다. 목적어 없죠? 옷이. 굴렸다. 목적어에 관심. 눈덩이를.
숨겼다, 무엇을, 토끼를, 이렇게 목적어 관심을 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이게 딱히 피동이냐 사동이냐 구별을 안 해도 기본적인 골격은 나와야 되니 문제를 되게 빨리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목적어 있고 얘는 주어가 있어요. 둘 다 목적어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피동과 사동을 구별하는 문제라 얘는 뭐가 없냐면 목적어가 없고요. 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맞지 않아서 둘 다 답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막혔다, 주어 있고요. 맡겼다, 사건은 있고요. 걸렸다, 아이가 있고요. 잘렸다, 밑동이 있어요. 그럼 얘도 목적 없으니 무엇? 간단하게 정답은 3으로 일단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제가 해설지에 되게 꼼꼼하게 적었다시피 실제로 문제를 정말 잘 푸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각각 피동은 무엇으로? 능동으로. 사동은 무엇으로? 주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으신 분이 실제로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맞추면 그만인 거지 이 과정을 다 알아서 내가 너보다 뛰어나니까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뭔가 얘가 문제가 조금 더 고차원을 바뀔 때가 아닌 이상은 목적어 여부로 문제를 푸세요 라고 할 거고요. 뭔가 여러분이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면 무엇을 증명하면 된다? 이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어서 옷이 마르다. 주동문, 얘 같은 경우는 주어를 옷을 찢다. 능동문, 그러면 피동과 사동의 관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간도 모자란 상태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루를 잡는 건 시간 낭비이니 무엇으로 접근해라? 목적어라 주어로 접근해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목적어나 나와 있으니 제가 얘를 주어로 바꾸어서 눈덩이가 구르다 주동 표현 만들어 드렸고요. 얘는 토끼를 숨겼대죠. 누가? 나무꾼이. 그래서 누가 숨다? 토끼가 숨다.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건 토끼를 숨다. 토끼가 숨다를 토끼를 숨겼다로 만든 주동문과 사동문의 관계예요. 얘네들은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적어 눈에 보이시면 일단은 주어로 바꿀 수 있는가? 목적어 눈에 보이시면 주어로 바꿀 수 있는가? 목적어로 눈에 보이시면 바꿀 수 있는가? 가지고 주동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제 풀 때 쉽게 들어가려면 주어랑 목적어 보세요. 그게 제일 쉬워요. 다음에 얘를 보시면 이거 주어랑 얘밖에 없잖아요. 이건 피동문이거든요. 피동문은 주어를 반대로 목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옷을 찢다가 되면 피동과 능동의 사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주어 있죠? 목적으로 바꾸세요. 통로를. 막히다는 막다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는 능동과 피동 관계. 자, 사건이 맞다는 이상이에요. 근데 얘는 제가 여러분께 사람을 뜻하는 부사어가 눈에 보이면 그 녀석을 주어로 삼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신임 검사가 사건을 맡다가 되므로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문인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얘는 주동문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는 어린아이를 걸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동도 사동도 아니고요. 마무리 얘는 밑동을 주어를 목적으로 바꿔주세요. 자르다와 같은 표현이 되므로 피동과 능동의 관계까지 마무리하시면 피동, 능동, 사동, 주동 이게 딱 나오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동문과 사동문 공부하실 때 좀 집중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바로 넘어갈 테니까 감사해요. 문제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3번은 허생전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그 고전소설 중에서도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작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하나가 구운몽이고 그 다음은 사실 허생전을 좀 더 꼽아요. 아, 사실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제가 지방지 이제 이때쯤 제가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지방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 때 거의 기획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충분히 가르쳐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기획해서 구성을 짠 다음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실력이 이쯤 돼야 돼? 라고 제가 예측을 한 바를 그대로 반영됐고, 그 다음에 그걸 끄집어낼 수 있다면 가서 만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점에서 이제 허생전은 거의 제가 꼽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 허생이란 사람이 되게 독특한 사람이다 보니까, 허생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남편감으로 최악이에요. 마누라가 삿바느질해서 겨우 못 끼고 살아. 허생은 맨날 글만 봐. 아, 내가 정치에 들어가야지 막 이런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똑한 이 사람이 얼만큼 똑똑하냐면, 부자한테 가서 야, 나 돈 만냥만 빌려줘. 채용증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대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알기 때문에 부자가. 그걸 수천 배를 늘려서 가져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뭐 독점? 독점 시장을 캐치하는 게 상당히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다음, 이 사람만의 이상 국가를 실현을 해본 다음, 그 모든 돈들이 오히려 나쁜 일이 당할까봐 다 버리고 와요. 홍길동전이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기 마누라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걸 알고 누가 찾아오냐면 이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게, 국가를 다룬다는 이 벼슬아치들이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해서 누굴 찾아왔다? 허생을 찾아왔고, 도대체 이 나라를 부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방식을 누구한테 묻는다? 허생한테 묻는 장면이 이제부터 스타트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께 하나를 좀 요구한 게 뭐가 있냐면, 아, 요구를 지금부터 할 건데 죄송해요. 말이 좀 헛나갔어요. 이 글은 처음 딱 접했을 때 다 대화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면 주저없이 상담해 주시고요. 보통은 대화가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선지 보셨어야 돼요. 왜냐면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한 데를 가지고 문제를 내요. 문제로 낼 가치가 없는 대화는 문제를 못 내요. 화제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다채로울 때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선지에 그 다채로움이 있을 거니까 뭘부터 보라? 선지를 보란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대화가 등장하면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되는데, 대화 내용이 뭐 깜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 뭘 본다? 반드시 선지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선지로 들어갈 건데, 자, 여러분 보시면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 지배층이 내세운 북벌론, 명분 허위, 나라를 부강하기 위한 오랑캐 제도 기꺼이 있다고 생각함, 이대장 변발 호복 모두 현실적 불가능한 이유를 제시해 허생 말을 힐란. 그럼 얘네들 태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려 허생이가 3개고 유리하게 이대장이 1개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대사가 많다? 허생의 대사가 많고, 이미 여기에서 이미 유추하건대 무엇에 대한 비판, 집권층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유출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고 선지를 보고 유출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 내용이 많다. 그러면 이 내용이 많으니까 어디에 있다? 어차피 선지에 있다. 선지를 보고 빠르게 캐치해서 초반부를 당황해하지 말자. 이게 우리의 목적. 자, 이 대장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변발, 머리를 하나 깎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투를 들죠. 호복, 외놈에 있는 이 목장을, 오랑캐의 목장을 누가 입,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걸 하라고 했겠어. 누가? 허생이. 그런데 이 대장은 뭡니까? 힘없이 말했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유추하건데 4번은 완전 틀려요. 왜? 힐라는 너가 너무 잘못됐다는 걸 욕과 함께 같이 비속어랑 같이 진행돼야 돼요. 너가 잘못됐다는 걸 주장을 해야 되고. 근데 이 말은 뭡니까? 아휴, 사대부들이 예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이 가득한 거죠. 다음에 허생이 크게 꾸짖죠. 그러면 누가 더 크다, 힘은? 허생이 훨씬 더 커요. 대등하게 싸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음에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멍청할 때가 있냐? 의복은 흰옷, 우리가 입는 옷. 상인, 완전 비판이에요. 입는 것이고, 야, 머리털 한 대 묶고 송곳같이 만드는 것, 이렇게 만드는 것. 남쪽 오랑캐의 숲속에 지나지 못한데 완전 까고 있죠, 비판. 그 다음에 있는 내용,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옥이란 인물 1,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 무령왕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뇌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이제 대명을 위해 북벌론은 예. 한국사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허생전 지식도 여기에 해당돼요. 북벌론.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겨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따는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정말 꼬집고 있지 않아요? 박지원의 소설은 현상에 대한 비판력이 굉장히 깊은데 허생전을 문제를 때 항상 이 말미를 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집합체가 전개에 있는 것보다 이 결말에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허생전 문제는 주로 어디를 낸다? 이쪽 말미를 출제해요. 그래서 읽어보고 가시라고 제가 출제한 거예요. 내가 세 가지 들어 말했는데 이미 몇 가지 세 개 말했다.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를 하겠느냐? 너도 마찬가지다.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 가지고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화나했죠? 실제로 칼 찾았고요. 찌르르 하니까 이 대장은 놀라서 성급히 도망쳐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선지를 읽었으니까. 자, 오케이. 오케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디냐면 이 부분을 볼 건데 자 여러분 북벌론이란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없으시면 그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모르는 지식에서 혹시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문학은요 이걸 내는 건 문학이 아니에요. 북벌론이 맞냐 아니냐를 내는 건 사실 저기 한국사 지식이에요. 국사 지식. 그런데 문학은 이렇게 어떤 두 인물의 태도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정확히 이 부분이 어디? 무엇을? 힐란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골라야 되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 얼추 무엇을? 맞다 맞다 하나 더? 대명이란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 2, 3번 문제 됐고요. 4번 김영승의 눈물이란 시로 갈게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제가 무엇을 알려드려야 되냐면 상징과 비유와 관련된 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 후반부로 갈수록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사가 있는 시들은 안 헷갈려 하세요. 읽으시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상징과 비유는 보통은요. 이 제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 서사를 드러내는 시들은 오히려 제목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백석 흰바람 벽 앞에서란 시 혹시 아세요? 그거 걔가 주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여우난골죽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알지만 걔가 뭔데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상징시는 얼굴이 있거든요. 걔가 바로 제목이라서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 줘야 돼요. 눈물. 자,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다 체크 되셨죠? 이미 시험 문제 들어갔을 때 시작이거든요. 흠도 티도 금가지 않았고요. 나의 전책이고 오직 이뿐이라고 했으니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다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주제가 눈물밖에 없고 시가 짧아요. 시가 짧으면 해야 할 내용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기름져 있는 이 땅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둔다? 눈물로 두어도 문제가 풀리고 하나 더 이 눈물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없는 완벽함을 갖고 있다라는 긍정성 그래서 눈물이라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선지를 보니까 상당히 고차원적이에요. 1번, 2번은 우리가 표현성의 특징이라 말할 거고 3번과 4번은 이제 시어의 해석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때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이라고 했으니 연결시켜서 무엇? 눈물. 그럼 이 눈물의 속성은 하나 더 고려한다면 무엇과 고려한다? 더욱 값진 것과 같이 연결시켜야겠죠.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이 눈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거든요.
자, 제가 여기를 잠깐만 지우고 이제 이번에 아름다운 눈물을 좀 저기 꽃을 좀 펴드릴게요. 꽃나무를 보면 이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이제 시들었어요. 축축 이렇게 시든다는 거 떨어진다는 개념이니까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뭘 맺게 하냐면 아주 탐스러운 과일을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맺게 했다에 별표를 하고 당신이 만들었다에 주목을 해서 이렇게 연결시켰어야 되고 독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똑같냐면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이 당신이 나의 웃음을 먼저 하하 만들고 새로운 나의 눈물을 지어줬다는 점에서 무엇과 같다? 열매와 같다라고 입꼬리 나왔어야 몇 번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4번 문제가 깔끔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지를 보면 이제 어려운 게 하나가 있는데 나중지는 것이나 뭐 나의 전체는 모두 동일한 대상인 눈물 정도는 해결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게 4번의 선지가 배치되다 보니까 좀 쭉 진행을 같이 하셔야 됐을 거예요. 그 다음 말미에 이제 자연현상 열매를 맺는 모습과 화자의 깨달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가능성 있으면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비유나 상징은 이미 눈물을 열매와 같은 내용을 했으면 이미 비유 상징이 들어갔다라고 전제 깔아도 상관없어요. 상징에 대한 개념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보내요. 까치 아니에요. 이거 비둘기거든요. 저 그림 되게 잘 그리거든요. 이거 비둘기 왜 평화예요? 이거 왜 평화냐고. 이거 왜 전혀 평화 같지 않은 애가 왜 평화냐고. 이걸 우리가 집어넣었잖아요. 이미지를 넣었잖아요. 눈물에 넣었잖아요. 자기가 어떤 고통과 웃음의 모든 것을 다 깨달은 후에 이제 알게 된 게 바로 눈물의 가치니까. 그러니까 비유나 상징은 무엇이다? 비유적 표현이나 이 화자가 만들고 싶은 주제의식이 전혀 맞지 않은 또 다른 대상에 연결시키면 상징이에요. 그러면 모든 대다수의 시는 상징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선지는 거의 걱정도 안 하고 어디만 보냐면 주제의식과 관련시켜서 맞는지만 확인하고 끝에 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대비 아니에요. 대응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눈물과 대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 웃음은 화자가 지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X표한 다음 정답 3번 즉 적절하지 않은 걸로 딱 골라내시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였어요. 자, 제가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그 선지를 쓸 때 대응이란 말도 쓰고 대비라는 말도 쓰고 대립이란 말도 쓰고 여기 호응 하나만 더 적을게요. 이거 적거든요. 이거 왜 적냐면 문제를 낼 때 포인트가 확실히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학생들이 헷갈리고 어려워할 것 같은 게 보통 문제가 구조에서는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해서 성경 우정이라든가 뭐 시선의 이동이라든가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 이런 애들을 어차피 어려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는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시어의 해석은 진짜 너가 시어를 해석할 줄 안다면 이 A와 이 B를 견주었을 때 가능하냐 이 B를 견주었을 때 가능하냐 비교 가능하냐 예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어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호응은 유사점이 되게 유사함이 강해야 돼요. 유사. 비슷해야 돼요. 이 눈물처럼. 대응도 유사가 되게 강해야 돼요. 대비는 VS 나오고요. 대립은 더 확실한 VS예요. 중요한 거는 대비와 대응은 문제를 같이 낼 수 있어요. 호응과 대립도 같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비, 대립 동시에 잘 못 내요. 호응 대응 동시에 잘 못 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한다?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끼리만 묶어서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갈 건데 5번은 그저 거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화법 문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20문제 중에서 약 한 3문제 이상이 화법인 거 보니 비중이 상당해요. 근데 화법은 여러분 한자를 걱정하지만 한자는 사실 시간을 투자해서 외우면 눈에 보여요.
제가 한자 공부한 지가 한 6개월이 넘었었는데, 그때 이걸 하나 따려고 6개월 동안 되게 차근차근 한자를 공부했거든요. 하루에 2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급을 어문애로 딴 거예요. 어문애는 주관식 문제라서 95%가. 국어 선생님도 좀 창피했어요. 그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면 어떻게 공부가 되고, 그걸 통해서 얼만큼의 문제를 맞출 수 있는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대학교 때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6개월 동안만 해준다면 거의 영단어처럼 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5번처럼 화법 문제는 단순히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은 별도고 현장 가서 응용해서 풀어야 돼요. 다시 말해, IQ 테스트 같은 거예요, 얘는. 너가 현장에서 이거 얼마나 캐치 잘하고 지식 잘 풀었는가. 자, 우리는 이제 소희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을 고를 건데, 보통 화법은 애들이 인성이 좀 별로예요. 빠빠서. 오늘 이것도 글 쓰면서, 이번엔 소희 너가 인성을 좀 봐라, 이러면서 썼거든요. 자, 미정이가, 야, 애지야, 어제 영화를 갔다며? 영화에서 뭐 봤어? 그랬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사람 이름을 좀 구별하면서 문제 푸세요. 여긴 예지인데 바로 소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긴 인물이 총 3명. 소희. 어머머머, 미정, 너 내일까지 내야 할 보고서 못 했어? 나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어떡해, 걱정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미정이는 예지를 불러서 말을 하는데 소희가 갑자기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미정, 아, 나 어제 끝냈어. 그러면 얘는 얘한테 말 걸었고, 소희는 얘한테 말 걸었고, 그래도 미정이는 한번더 소희한테 말을 해주고 있네요. 아, 어제 어떤 영화 본 거야? 드라마? 공포? 뭐야? 나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예지가 이제 말을 하려고 했더니, 뭐라고요? 미정아, 네가 정말 무척 부럽다. 나 언제 하지? 예지, 야, 나도 말좀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마무리가 끝나요. 근데 이 문제를 낼 때는 완전히 의도가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미 답이 이걸로 정해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 예지거든요. 나도 말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화가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 과정이 계속 교체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측한 날 바로 그냥 오케이 하고 때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제 헷갈려 할것 같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장황하게 내는 것뿐이고, 자,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갈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대화는 협력이에요. 대화는 협력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데 얘가 대답을 안 하면 화나요, 이미. 내가 묻는데 답을 안 해? 여러분, 잘 생각해봐.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거 위주지. 감탄, 오, 야, 장난 아니다. 이거 대화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법은 어차피 얘네들이 다 대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태도의 격률과 같은 이렇게 대화 협력의 원리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 필기하세요.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질이 맞아야 된다. 두 번째 양이 맞아야 된다. 세 번째 태도가 좋아야 된다. 네 번째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제에 엇나갔다. 그럼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거고요. 태도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야,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 진짜 제일 듣기 싫어. 아무거나? 그럼 결국 나한테 결정권을 다시 줬다는 건데, 내가 그게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한테 물어봤는데, 아무거나. 어디 놀러 갈래? 아무데나. 태도의 격률을 맞춰서 해줘야죠. 그럼 예를 들어,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죠. 아, 내가 오늘 좀 중국집 요리가 좀 배가 아파서 못 먹겠는데, 걔 제외하고 좀 나머지 거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양. 말이 많아. 내가 묻는 건, 여러분께 물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점수 어떻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 선생님, 저는 점수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쌤, 아, 진짜 이 문제에서 여기서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이 양이 넘친 거거든요. 질은 뭔지 아세요? 거짓말. 예를 들어서, 세진아, 너 어제 그 보고서 다 했냐? 다 해놓고. 너무 많아. 거짓말. 그게 질이에요. 이거 다 협력의 원리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관련 없어요.
자,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 없어요. 마무리, 공손성, 비방, 표현, 줄이고 칭찬. 애초에 대화가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서 지워지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법은 안 어려워요. 몇 번이나 말하지만 화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접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니 제가 지금 되게 다양한 유형의 화법의 문제를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회차인데 되게 친근감 있죠? 자, 이번에 이제 뒷장 넘겨서 이제 6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6번 문제를 보면 저도 안 좋아요, 얘. 아, 이거는 가끔 볼 때마다 와, 이거 국어 맞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국어는 우리가 흐름을 주는 내용이 가지고 이해력을 묻는 거거든요, 사고력. 근데 얘는 그 흐름을 잡아가면서 얼마큼 잘하는가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나, 다라, 마바가 나왔고 이때는 여러분이 먼저 뭘 확인해주냐면 항상 시작점이랑 끝점은 잡아놓고 그 다음 진행해야 될 거에 변수 정도만 인지해놓으면 사실상 문제를 다 맞춰요. 이게 팔찌선다가 나왔으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데 그게 아니어서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앞에 있는 나의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제가 뒤에 또 넘기면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에 관심을 둘게요. 자, 나는 뭐라고 했냐면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의 발생으로 아담 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내용 정리를 한다면 지금 나는 1920년대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누구? 고전학파 경제학자라는 사람과 경제학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무너지게 되어서 새로운 시각인 누구?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이란 게 나왔어요. 이게 현재 나의 상황이죠. 근데 라로 바로 가면 과거에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대량 생산으로 인한 재고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었다. 즉 이것도 하나의 무엇을 과거에 대한 상황 설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라는 뒤에 배치해도 상관이 없는 게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준 내용이고 앞쪽에 있는 나는 1920년을 잡아놓고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중간에 넣게 되면 종합하는 개념에서 완전 말미에 넣거나 맨 처음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맨 말미에 넣어야 되는데 이미 말미는 마에다가 확실히 정해져 있고 그럼 얘는 무엇을 처음에 집어넣는 게 나를 처음에 집어넣고 나로 진행한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진행해놓는다? 나를 진행해놓고 그 다음 스타트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무엇을 즉이라는 단어와 그래서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 무엇? 따라서라는 단어들을 신경 써가면서 이제 맥락을 추론하러 들어가야겠죠. 근데 많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내용을 읽어서 마무리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케인즈는 만일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여력이 없다면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늘려서 재정정책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 그럼 케인즈 맞죠? 그래야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보았고 마무리 케인즈 이론이 수용되면서 경제상 점자보다 안정됐다고 하니 확실하게 얘는 마가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나, 마 이거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 나머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네들을 전부 다 올로 지우고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각각의 요약을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유효 수요가 부족해졌을 때 상황이고 기업은 생산량 줄이고 곧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이는 곧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에 결국 경제의 악순환을 발생시킨다라고 나와 있었단 말이죠. 가가. 그러면 어느 정도 유효 수요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즉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 지금 현재 나와 마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 다음에 가로 갈 수가 없고 무엇을 가와 관련된 어떤 충분한 내용이 앞쪽에 있어줘야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즉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 잠깐 봅시다. 자, 이에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게 되었고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이 등장했다. 즉 유효수요가 부족해지면 이렇게 나가려면 우리한테 유효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색해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이 보신 1번은 나와 바, 나와 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을 뒀어야 했다? 바에 관심을 두는 게 맞죠.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유효수요 이론이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물건을 살 수 있는 확실한 구매를 갖춘 수요, 즉 유효수요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어떤 용어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항상 앞쪽에 배치되어 있어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는 나 다음 바, 바 다음에 그 다음 진행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개방식 문제는 1번과 같은 답은 고르는 건 맞긴 한데 앞쪽에 있는 것과 뒤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즉 그래서 따라서라는 접속사 확인 후 앞쪽에 있는 맥락과 가장 잘 어울린 거 찾으러 들어가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읽다 보면 알겠지만 그 순서대로 읽으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니 시간 단축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푸시는 분 계세요. 이거 처음과 끝 딱 잡아놓고 중간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으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읽어서 마무리 확인까지 하시면 완전히 답으로 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전개 방식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로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7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렵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가 좀 노력 많이 했는데 어떤 거 노력했냐면 외딴이라는 관형사나 스무라는 관형사를 여러분이 얼마나 봤을까. 하나 더 직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보통 오늘 많이 쓰는데 이거는 오다라는 가변어고 되다라는 가변어라서 이걸 얼마나 잘 잡았는가 이거. 그 다음 이 문제는 품사도 물어봤고 품사를 형태에 나눴을 때 기능으로 나눴을 때 의미로 나눴을 때 그래서 품사 종합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걸러낼 수 있다라면 답을 빠르게 골라 쓸 것이고요. 애초에 문제 의도도 몰랐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일단 1번은 해당 문장이 없는 품사와 대명사 부사라는데 뿐을 고려하시고 보자마자 지금 얘는 명사 있고요. 대명사 없고요. 수사도 없네요. 조사는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골라내서 없으면 그냥 바로 X 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2번. 형태에 따라 나누면 인화가 된다는 가변화라고 하는데 인화는 조사라서 불변화라서 무엇을 X를 치면 되고요. 3번은 기능에 따라 나누면 어차피 둘 다 뭡니까? 체언이지 수식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X를 하면 돼요. 둘 다 명사라서.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제는 4번이 정답인데 외따는 관형사, 오는 직관으로 풀어서 관형사 이러시면 안 되고 동사거든요. 오다에서 왔기 때문에 정답이 4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풀었으면 제 출제 의도에 맞춰서 시간 다 잡아먹었으면서 문제 푼 거예요. 저 문제 저럴라고 내거든요.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 유형들이 잘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7번 같은 문제가 왜 박스 처리되어 있고 왜 품사 문제를 그저 묻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배치를 4번에 두냐면 시간을 충분히 잡아먹고 문제를 풀라는 의도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빠르게 풀려면 무엇을 본다? 문제의 포인트 잘 잡아갈 때 가변화 체크하고 바로 들어가 주셔야 문제 속도가 좀 더 올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거는 보통 10초면 사실 푸는 문제라서 걱정 없이 무엇 진행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8번으로 갈 건데 8번은 일치불일치 되게 오랜만에 냈거든요. 일치불일치는 이런 문제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논점을 내는 게 아니라서 A, B, C 비교 문제 위주로 진행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거는 사실 1문단 읽고 난 다음에 1, 2, 3, 4 중에서 걸러내면서 문제 풀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일치불일치는 여러분이 평소에 했던 방식대로 풀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문단, 2문단 정도 이 사이즈면 그냥 읽고 풀거든요. 그 정도로 실력 늘리면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속도는 똑같아요, 둘 다. 읽고 바로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연금제도는 나이가 많아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고, 우리는 보험회사의 사적연금도 이용할 수 있고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도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데, 사적연금 하나, 공공부조 둘, 그 다음에 공적연금제도 3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보통은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주체 부분을 조금 더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 또 공적연금. 자, 이거는 왜 잡아드리냐면 사회적 설명과 사회와 관련된 설명, 경제와 관련된 설명은 주체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머릿속에는 아 연금이야 뭐 이건 사적이야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는 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했어 누가 했어 이렇게는 안 잡혀 있어요. 그걸 주로 하는 건 소설 쪽이에요. 사회 지문은 누가 했어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되게 다양한 애들이 나오고, 인문 지문은 다양한 애들이 나오는 문제가 아예 따로 있고요. 보통은 자기 사상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라서 추상적인 말로 똑같은 말을 되게 여러 번 해요. 그럼 여러분께 지금 제가 이 두 가지를 잡아드린 이유는, 보험 회사는 회사고요, 국가는 세금이에요. 주체가 다르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2번, 두 번째 문단 들어갈게요. 공공부조. 그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언급된 거는 공공부조예요.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무엇을 준다? 현금과 물품을 준다. 이건 특징이니까 잡아가시면 되고요. 세금으로 운영됨으로 공공부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제도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당연히 의무를 지지 않죠. 뭐 받은 만큼 뭘 해라. 이러려고 만든 게 애초에 아니니까. 그 다음, 그래서인지 젊은 시절에 벌어놓은 것을 몽땅 써버리고 노년에 공공부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도덕적 해이라는 무엇을 남는다? 부작용을 낳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 좀 드릴 건데, 공공부조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과학 아니죠? 일체불일체 무제이죠? 그러니까 뭐다? 쉽게 바로 선지로 들어가서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번에 1, 2, 3, 4 중에서 지금 현재 2번과 3번이 완전히 공공부조니까 진행을 한다면, 공공부조의 재원은 일반 조세를 통해 마련된다. 수급자는 이에 상한 의무를 지닌다는 X 나오니까 지우시고요. 공공부조는 수급자가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물품만이 아니고 현금도 주니까 X표 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쉽게 1안이면 4다 보니 무엇을? 금방 읽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가입하고 역선택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보험회사거든요. 이건 제가 여러분께 하나 설명드릴게요. 수많은 애들이 갖고 있는데, A는 대략 한 100억 정도 재산을 갖고 있다 칩시다. 쳐요. 넣어봤자 별로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가 만약에 월급이 한 1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5만 원은 무지 큰 거거든요. 엄청 크잖아요. 여기에서 5만 원은 작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무엇을 가입하게 되어 있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험은 회사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들어요. 그럼 뭐다?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 보험료를 올립니다. 그러면 5를 6으로 올리고 5, 6을 7으로 올리면 이 사람은 보험만 되고 끝나겠네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역선택은 뭐냐면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탈하는 자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납입된 금액보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자꾸 커지고 사람들이 납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받기 때문에, 이와 달리 공적연금은 그러면 보험료 인상까지만 독해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연금은 국민의 소득이 있을 때 조건이에요. 주체 읽으시고요. 가입시켜서 보험료를 징수,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 주체 읽으세요. 아래에서 운용을 하다가 가입자가 누구? 이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은퇴할 때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공적연금 제도는 공공부조와 사적연금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으니
얘에 대한 장점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1과 4인데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정확히 체크하세요. 이렇게 소득이 있어도 의무가 아니고 가입할 필요는 없다. 내용 다 맞기 때문에 무엇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고 4번 사적연금은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보다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점점 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줄면 문제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회사를 차렸고 돈은 들어올 거예요. 보험료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의 가치 때문에 나한테 100억을 줬는데 사람이 계속 빨리빨리 죽어서 이걸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득이 남겠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정확히 읽고 늘어서 문제가 된다는 걸 읽어서 X표를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치불일치예요. 내가 덜 이해해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8번 문제 풀 때 혹시라도 시간이 좀 오버됐다라면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해를 했어야 됐고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어야 되는지 확인. 일치불일치는 깊은 이해가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1문단 읽고 바로 들어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9번과 10번을 들어갈 건데 여러분 이제 상황 보니까 6번 많이 어려우셨다고. 6번 어려웠죠. 그래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제가 이번에 20번 다 한 다음에 6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자, 9번은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2018년도 지방직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어요. 아실 거예요. 오늘 말이 막 나오네 아주 그냥. 제가 사실 엄청 편하게 바지를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보는데 이거 좀 창피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차려입고 와요. 엄청 열심히. 허리를 꽉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죄송해요. 시조가 여러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시조는 약 50개 정도 알면 얼추 풀다. 딱 그 정도고요. 거기서 빠지는 시조 중에 하나가 연시조예요. 연시조는 정철, 윤선도, 그 다음에 주세붕. 사람 한 명 더 까먹었어, 제가. 제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몇 명의 사람, 이연보도 그렇고 몇 명의 사람들이 무지 글을 잘 써요. 그 사람들 작품도 무지 많고요. 그 중에 하나 똑대서 보통 이런 문제를 내요. 왜냐하면 황진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동짓달 내자마자 껌이지 이렇게 푸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얘는 어디에서 유출을 가셔야 되냐면 한자 성어 역에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조차가 문제가 되면 이제 얘를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뒤에 가서 그 다음에 짜맞출 필요가 있겠죠. 자, 임금을 섬기오되 발을정 인도예요. 그 다음 국궁 진취하여 죽은 후에 말하스라. 가다가 불합고시면 물러간들 어떠리 라고 적혀있고 한자 계속 맞아 적을게요. 얘는 여러분 여기 사람 인자 있고 여기 흰백자 보여요? 이거 백자예요. 배가. 그리고 여러분 눈 있으면 이거 보일걸요. 이거 실이라는 개념이라서 배가 절현이라는 개념. 그래서 나중에 사자성어 확인하고 싶을 때 뒤에 해설지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자 바로 첨부해드리니까 꼭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얘는 이거 군자인 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안 되는데. 그래도 구급 준비하시는데. 신하신 유의. 다음에 여기 이거 불굴적자잖아요. 적수. 지금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난 꼬맹이들 생각하면 되거든요. 걔네들 손 빨가니까. 그 손 안에 공, 빌공. 그 주먹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다음에 여기는 목마른 사람, 갈, 이, 천, 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다 알면 깔끔하지만 사실 모르면 무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아이 고마워요. 파이팅 해줘서. 자, 그러면 이제 9번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한 글자 더 있어요. 지금 제가 저걸 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내신 분들은 다 저 국궁진체는 각주 안 달아줘요. 헷갈려하라고. 그래서 제가 예를 내는 이유가 이거 문제가 비단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이 오륜관은
상식 중에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꽤 많아서 문제를 낼 때 다양한 거 내거든요. 근데 부모에 대한 효라던가 형제의 우애라던가 친구 사이에 뭐 즐거운 지내는 내용을 읽으면 이건가 보다 이렇게 돼요. 근데 군인과 그 인군과 신하의 관계는 또 그렇지도 않아서 예를 낼 때는 이쪽이 각주가 안 달려요. 얘가 힘들어서. 그럼 진행을 할게요. 임금을 섬기다. 그러면 임금과의 누구의 관계? 신하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정한 길,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죠. 누가? 신하가. 그 다음 국궁진체는 몸과 마음을 다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어려워하세요. 죽은 후에 뭘 말라고 하냐. 여러분, 임금과 신하의 가장 상식선을 생각을 해보면 누가 죽어야 돼요? 임금 아니에요. 신하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그만두자고요. 임금을 따르는 걸. 그러면 죽은 후에 그만둔다는 거 애초에 뭐다? 살아있을 때 계속 임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널 떠받친다. 이제 마지막. 가다가 불합합. 불합할 수 있죠. 임금이. 야, 나 이제 정신이 뭐 이거 너희들 안 받아들여. 나 이거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전하 그러시면 아니래옵니다.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불합할 거면 그때야 물러간들 어떠리. 누가? 신하가. 친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백아절연은 친구가 가장 소중한 친구가 죽었을 때 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는 개념 아니고요. 목마른 자가 몸을 판다는 개념 아니니까 오로지 이번에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진짜 잘 때려맞힌 사람 있어요. 임금 보자마자 군 어디 있어? 2번. 근데 대체적으로 시조는 그 문제를 낼 때 그 안에 있는 키워드 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는 사자성어가 네 가지가 눈에 보이면 그나마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글자를 가지고 짜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다면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는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네 가지를 넣어놨으니 이 정도 좀 공부를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을 들어갈 건데, 자, 여러분 이 문제 낼 때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이걸 쓸까 말까. 근데 했습니다. 왜냐면 마땅한 한자가 없어서 시작을 했고, 자, 이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상식 한자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소지로 다 읽혀. 이건 다 소지예요. 이거는 충당이에요. 이거 다 충당으로 읽혀요. 충당은 어느 정도 불충, 충분 이 개념이라서 그때는 반드시 예를 쓰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 단이다는 개념인 거 아세요? 이거 단일 행자거든요. 거기에 무거운 게 맞춰서 충돌한다는 개념에서 쓰는 게 충이에요. 충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서 지울게요. 그럼 이제 얘랑 얘인데, 얘는 다 전혀 없는 단어고요.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 공간의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쓰는 게 이 바소자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끝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하고 항상 10분 쉬는 시간 갖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잘 제 의도에 맞추어서 잘 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었고 제가 잘 만들었다 정도는 진짜 잘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11번부터 20번까지 계속 이어갈 테니까 쉬는 시간 10분 동안 푹 쉬시고 채팅창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